수백억 원을 국비를 지원받아 돈잔치를 벌였다면 어떨까요? 목포 한국병원의 원장들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동근 기자입니다. 국가에서 받은 국가의 돈이었고, 그래서 이건 국가에 반납해야 되고, 24억씩, 16억씩 되는 거예요. 이걸 5만 원권 현찰로 가져가요. 지난 6월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목포 한국병원의 A 원장이 올린 동영상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분을 가진 원장 7명이 수십억씩 이익을 나눠 가진다는 폭로였습니다. 동영상 폭로는 원장들 간 치열한 진실 공방과 고소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목포 한국병원은 600병상 규모로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중증 외상센터 등이 지정돼 230억가량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농어촌이만은 전남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공공의료 기능을 맡긴 건데 의혹이 커지자 복지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장들 간 폭로와 고소전으로 불거진 복지부의 종합감사로 2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의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백억 국고보조금을 받은 병원의 의료진이 밥그릇 싸움에만 급급한 잘못된 행태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